배구 선수단, 여자 배구 선수단, 이, 지금 B조가 죽음의 조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조를 받았을 때, 좀 걱정을 많이 했고, 우리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경기를 해 나가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, 네, 그러면서 제가 4강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4강에 올라간 게 30몇 년 만에. 36년 만에. 36만에 처음이라고 들었어요. 되게 뿌듯했고요. 제가 8강에서 솔직히 이탈리아 팀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랭킹 3위 팀을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, 네. 그걸 이기고 4강에 올라온 것만 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해주고 했었지만, 네. 뭐 올라오고 나니까 더 이제 욕심이 나서 이제 메달까지도 제가 이제 바라봤지만, 이제 아쉽게 패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끝나고 나서 여기 막내 양혜진 선수는 많이 우시던데, 이제 끝나기 전 3세트 한 24점 됐을 때부터 이제 좀 너무 울컥해가지고. 네. 이제 진짜 이거 끝나면은 우리가 동메달을 딸 수 없고 이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.